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대기업 총수에서 불교 인재원 이사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전국 곳곳의 사찰의 불사와 시주를 아끼지 않는 불교계 제1의 장자시죠. 엄상호 이사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주에서 태어나 5살 때인 1945년 8월 8일에 귀국해 서울에서 3년간 살다가 농재개혁으로 선친이 귀향하여 농지를 정리한 뒤 대구에서 성장한 엄상호 이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태몽부터 남달랐던 그는 건영그룹을 일군 선친과 함께 많은 불사에 동참해왔는데 선친 불사금이 불교 인재원 종잣돈이 된 사연, 그리고 33년을 이어온 333배 절수행 이야기, 영원한 큰 스님 성철 스님과의 인연과 무릎에 피가 나는 줄 모르고 밤새워 한 3000배 이야기까지 삶이 곧 수행이자 보시였던 불교 인재원 엄상호 이사장의 한편의 영화 같은 가피담이 펼쳐집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엄상호 이사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세가 있어서요. 있어 보이시는데 말이죠. 근데 건강해 보이시고요. 아주 그래요. 젊어 보이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나이로 83세입니다. 와, 네. 네. 예. 근데 정정해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까? 예. 그 부처님 가필 받으라 그래. 예. 지금 이렇게 좋아 보이시는데, 실은 큰 병을 좀 경험하셨다고 아셨다고. 아니. 예. 지난 한 5년간, 12번 정도 수술했습니다. 대소수술이. 병원에서 오후 입원실에 있다가 오후 5시 죽어가지고 그 이튿날 10시에 깨났어요. 나는 죽은 줄 모르지. 모르지만서도 우리 집사람은 이제 죽었다 하고 전부 다 가족들 연락하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좀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10시에 나는 살아나고 내 옆에 있던 중환자가 죽어나가더라고. 와. 네? 내 옆에 있던 중환자가 죽어나가고 나는 살아나고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또 예. 우리 이사장님은 한반도 발전전략 연구원도 하고 중도 유경재단도 명예지상으로 계시고 또 영월엄씨 대종의 회장도 맡아보시고 제가 이렇게 그 고우의 그 지금선에 있어 보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영월의 그 엄씨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이름 있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엄영란 여사가 선생님. 우리 고문으로 또 여성 고문으로 모시고 그의 뭐 사업 크게 하시는 엄병준 엄서고 또 전에 국회의원 하던 엄호석 변호사 현재 엄태영 국회의원 또 상군사령을 하던 엄기학 대장 또 해군 총장 하던 엄현성 총장 통일부 차관을 하는 엄종직 차관 또 사업가로서는 이제 엄평룡이라고 또 유진택 그 회장 그 이외에 뭐 교수 우리 한양대학의 국제대학원 원장하신 엄구호 박사 많습니다. 또 엄홍길 대장님 있잖아요. 엄홍길 대장 뭐 그건 최고 우리 지금 또 엄기영 사장님도 계시고요. 엄기영 MB 사장. 또 엄홍길 대장님하고 평화통일 기원 산행을 하시고 계시다고. 예, 했습니다. 뭐 한 저는 평생 기업을 하던 사람인데 뭐 통일에 대한 별 관심도 없었고 뭐 꼭 있다면은 제가 그 이제 불교 인재원 이사장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문도에서 그 청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자. 그래 그 큰 스님이 이제 소행했는 곳이 20몇 군데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보자. 그냥 순례단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단장이 돼가지고 원택 선임이 법조가 되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하는데 이제 송도 선임 탄생지 급여사가 고배사. 예, 급여사 크게 됐잖아요. 예.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총강사 뭐 이렇게 쭉 도는데 여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은혜사 그 영천 은혜사 예, 운부함 가려고 예, 운부함 예. 그거 가려고 이제 그래 했는데 저는 늘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그때는 해도 세심은 자동이라 자동은 잡이 딱 깨거든 그러면 아. 샤워하고 이제 333배 잘 하고 나면은 이제 힘이 뻗치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순례하는 그 날이니까 더 신경 썼지. 예. 그래서 일어나는데 뭐 꿈인지 생신인지 꼭 살아있는 같은 느낌이라 꿈이라고 생각도 안 돼. 그래서 스님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이야. 자기 그 스님이 수행지 네. 그 다니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아. 그거는 또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내뱉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통역도 내 이러더라고요. 깜짝 깨니까 꿈이라. 야,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 뭐 그냥 그 의심 뭐 많은 생각을 해봤지. 그러다가 바쁘니까 뭐 한 달 동안 잊었어요. 예. 잊었는데 그 다음 달 하는데 대구 통화사에 가는 달이라 아. 그거 가서 딱 이래 뭐 한 500명 신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회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통일 대본이 보여. 예, 통일 대본 있죠. 통일 약사연의 대본. 예. 그 옛날에 의원 큰 스님께서 맞습니다. 늘 말씀이 우리는 남북이 8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게 제일 큰 병이다.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약사연의 대부를 세워가지고 통일기도 하는 게 제일 낫다. 네. 그래 그걸 해서 우리도 거기에 선진도 많이 거기에 헌성하고 나도 네. 그게 그 당시에 신도의 부회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내 이름 또 회장 밑에 부회장 돼 있고 예. 밑에도 총무원장 이렇게 쭉 예. 돼 있는데 집어넣는데 별도 대구 그 유지들 그 또 모금하는 또 별도 또 비싸게 하나 있어요. 예. 그거 대고 이래 거기 탁 보니까 야 이게 통일 그때 그런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 이거 기공식하고 준공식하기 전에 중공 소련 동구 공산권하고 예. 국방회의가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 불자 일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이게 보통 신통력이 있는 이 부처님 아니다. 예. 이건 늘 생각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의심이 나오니까 내가 뭐 혼자 말이야 가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은혜사에서 그 하기 전에 성전 선생님 꿈을 꿨는데 돌기도 하라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옷 끝나면, 성도 선생님 끝나면은, 다음번에 통일기도 하자. 이러니 그날 막 박수가 막, 그날 따라서 뭐, 그, 전직 장관님도 몇 번 오시고, 신도들이 뭐 하는데, 뭐, 그날 정식 선포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통일 기원 산악, 산행이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호 선생님하고 뭐 또, 정호 스님 통해서 종무원장 이런 스님들한테도 좀 협의를 해서 그걸 좀 해보자고 네.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다 통일기도 하고 있다 이야. 전에서는 다 추건할 때 남북통일을 그래. 기원합니다 스님들이. 그러고 보니까 예. 그 말씀이 또 맞아. 예. 내가 또 뭐 늦게 또 뭐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면 불교보다는 뭐 내가 어몽기라고 상이 받지. 예. 어몽기라고 상이니까. 아유 합시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남북의 명산을 찾아가자 155개 아. 그래가지고 거 가면 다 큰 절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거지 예. 대단하세요 네. 역시 이사장님이시네요 이사장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한 거지 내가 뭐 통일 그거 없어 그래서
그 이제 주로 업시가 많이 참여하고 예. 또 학자들도 참여하고 그래. 예. 그런데 지금은 또 통일을 한다, 운동한다 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 아이가 이런 평을 받지. 그러나 예. 조용하게 언젠가는 이제 오는데 아, 그럼요. 내가 이제 맞습니다. 말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불교가 불교 정신이 통일이 돼야 되는 게요. 예. 그게 바로 화재 오늘 큰 스님의 화쟁 사상이거든. 예. 나 책을 큰 거가 있어 이렇게. 그 심심하면 한번 읽어 보거든. 예. 또 송철 큰 스님 하면 삼천배로 유명하시잖아요. 삼천배. 예. 이 사장님은 큰 스님 뵈려고 무릎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삼천배 예. 하셨다고요. 삼천배는 그 당시에 뭐 많이 했습니다. 예. 큰 절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 그런데 송철 스님 큰 스님이 대뜸 나오시더니 성녀들이 배가 이렇게 나와서 되나?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 다른 사람 다 삼천배 한다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모셨다 뵙는 게 좀 내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불경이스럽다 이게. 예. 그래서 별도로 나를 정해가지고 떼고 있는 우리 그 불자 임원들 또 예, 예. 부산 쪽에 있는 업체의 불자 임원들 그래 8명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한번 정했지. 정해가지고 거 가서 밤샘을 했어요. 한 9시간 정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밤 아침 5시 됐는데 6시 됐나? 백년왕 가셔가지고요. 그렇지 갔지. 네. 그 스님도 지켜보시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계시대요. 네. 네. 그걸 밤새도록 절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스님 챙기나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몸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대구 병원에 가셨다 가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날 따라가는 우리 임원들이 불자 임원들이거든. 예. 그래서 참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네요. 삼점배 하셨는데.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이듬해 저 이제 신년 하례했잖아요. 예. 하례가 뵙더니 그 소리를 우리 박한일 신도회장이 스님은 여 우리 어머니 그렇게 정성을 들여오고 했는데 어떻게 그날 따라서 그리 됐느냐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그리 됐나 내가 참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럼 우리 사진 한번 찍혀가지고 그래서 그 사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 사진이요? 그때 옆에 네. 이현 큰 스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333배를 시작해서 무려 예. 33년간 해오셨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32년 2개월인데 뭐 그럼 3년으로 그렇게 횟수는 33년. 그렇죠. 네, 횟수는 33년. 예. 그 매일매일 333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했지요. 그리고 내가 해외 가서 있는 게 보러 오면 되거든. 예. 해외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러 오면 되면은 해외 가서는 이게 뭐 집에는 이렇게 좀 모셔놓고 예. 이렇게 하지만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호텔이고 이러니까 호텔 안에서 합니다. 아. 그 대신 이제 염주를 예. 11개를 만들어 놨어. 아. 그러니까 세 번 돌리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11개만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러니까 호텔 해외 나가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뭐 그건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 사실은. 우리 엄상호 이사장님은요, 태몽부터 남달르셨다고요. 예. 어떤 태몽이셨어요, 그래? 태몽은 뭐, 어릴 때 가끔 집에 선진께서, 예. 너는 저기, 불교다 이래요. 우리가 있는데 하는 얘기가. 그 내가 이제 언젠가는 불교는 그럴 때는 이제 젊을 때니까, 별 뭐, 관심이 없고 해가 중동 떠다니는데 예. 막대기로 딸라고 해를 딸라고 총 치니까 가운데 종자가 되더라 이거지. 와. 그래서 너는 불교는 중도다. 맞네요. 중도거든요. 불교가. 아, 중도다. 예. 이래가지고 그래서 불교를 따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태몽에 가면 내가 눌려가지고 내게는 운명이다. 그래 사업을 하는데 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예. 돈 벌어서 뭐 하느냐가 돼야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생각하니까 아, 나는 돈 벌어 가서 불교를 좀 기독교만큼 만들자. 이런
그런 생각이더라고. 왜 우리 딸들도 그 절에 가자 하면은 뭐 사천왕 뭐 이러면 꿈에 막 나오고 뭐 그런다 하면서 안 갈라 그래. 예. 그래서 야 불교는 모든 뭐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어떤 이 시설부터 어? 아. 좀 뭔가 현대인에게 어필하는 게 돼야 되지. 그냥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럼 통화량을 조사해 보니까 98%가 서울에 있고, 부산 대구를 포함한 2%가 지방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중에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되겠나, 안 되겠다. 그러면 서울로 가는 길밖에 없다. 네, 보살님도 뭐 태몽이 또 쓰시다고. 우리 그 집사람은 이제 우리 장인이 꿈을 꾸셨다 하는데 두 어른이 친해요. 예. 친하신데 다리 둥둥 떠가다 무릎이 안 떠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태몽 꿈이 다리다 이거지. 아. 태몽 꿈이. 우리 그 시골에 있는 절 이름이 원래 대국사래요. 대국사. 대국사. 이제 불교 사전에 나옵니다. 예, 예. 근데 그 대국사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바꿨는지 몰라도 대곡으로 바꿔. 대곡으로. 아, 대국사. 대곡하고 대국사고를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큰 스님 될 대국사를 있었으면 내가 큰 스님 내가 됐을 건데. 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예. 정말 해와 달이와 아직이 맞는데요, 그죠? 예. 그 인연으로 평생 나물 보시도 많이 하셨다고요. 일광 보살, 그죠? 월광 보살 그러시다고요. 예. 네. 일광 보살, 월광 보살을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저희들은 아까 말씀같이 통일 대불에 약사열의 대불이야. 약사열 대불에. 큰 불사를 이미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시작할 때 그 의연 스님이 큰 스님이 지금은 동아사 방장으로 다시 오셨대요. 예, 예. 오셨는데 예, 예. 그 설계하기 이전에 구상은 하셨는데 예. 큰 스님 구상도 훌륭하시지만서도 예. 우리 사업을 한 사람도 또 그 보태면 더 좋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빈 땅에 가서 삼배하면서 같이. 아. 그때 내가 또 뭐 막 이런 막 많이 보탰어요. 예. 보탰는데, 그래 저 총일 대불 뒤에 33간보살 간보 저 그러니까 간보살 상을 쭉. 예, 맞습니다. 뒤로 그렇죠. 예. 돌로 하는데. 예. 하강상 돌로 크게. 맞습니다. 이 한 판이 200 전체 될 겁니다. 예, 병만 하죠. 한 편. 예. 한 판이. 예. 그 33개를 이제 하는데 지금 일광보살하고 월광보살이 남았다는 거예요. 와. 그때 예. 그게 IMF 오픈 안 되니까 IMF 왔으니까 97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야 내가 가슴 놀랬지. 일광보살, 월광보살 내 태몽꿈이 태몽꿈이 말이야. 네. 일광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집 사람이 오린데 예.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뭐 뱅크럽되고 IMF인데 대구도 오죽하면 거기 안 되고 그렇죠. 있었겠습니까? 예. 대구 부자들은 다 돈 내고 다 했는데 예.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하고 막 돈도 없지만서도 아이고 그 제가 해서 마무리 하지요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골프 회원권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런 내가 이제 가만 뭐 있습니까? 가보면 가끔 뭐 그래도 고향이니까 대구 가면은 골프로도 칠라고 불러도 칠라고 회원권 하는 거 있는데 예. 그걸 팔아버렸지. 아, 팔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나는 손짓 안 하고 예. 바로 거기에서 바로 걸로 넣어주라고 구자 넣어주라고 딱 맞아 두 과자가 한 과자가. 어머 또 일광보살 그 만든 게 딱 맞아요 그 돈이 예. 그 돈이 딱 맞아요. 어 희한하다 진짜. 희한하죠. 네. 그리고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누구냐면 어느 네. 분이냐면 네. 약사열에 예. 좌보처가 일광보살이고 그렇더라고요. 나 보니까 우보처가 월광보살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야 이게 참 원래 그 신기하잖아요.
본전을 모시면 예. 제일 먼저 좌보초 우보초 하는데 예. 그게 오히려 제일 마중에 남아가지고 아. 우리 이사장님 하시게 된 거죠.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 인연이다. 그래 대구에 뭐 돈인 삶 다 했고 신심 있는 분 많이 계시지만 하다가 한다가 안 돼가지고 망한 그러니까 뱅크럽 된 나한테 전화 왔다니까. 우리 이사장님 또 이제 그 통도사 서울 포교당 예. 구룡사도 또 예, 지으셨잖아요. 나는 뭐 불살해도 구룡사하고 뭐 이렇게 해도 돈은 나중에 내 모르게 다 갚아주더라고요. 정우수님께서요? 나는 그냥 뭐 해주고 돈을 안 주면 안 주고 돈 받을 생각은 안 했는데 아. 언제 내 모르게 갖다 들이 갚아줘 버리고 또 돈 갖다 회장한테 네가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 내 돈 드린 게 없어요. 아. 그리고 또 그것 또 서로 손뼉 이게 맞아. 공을 맞아. 네. 정우선님이 내가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네. 두 개 세 개 해버리니까. 예. 아.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또 정우선님도 원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맞아, 맞아. 네. 네. 정말 사업이 잘 될 때 예. 좀 보시할 걸 후회가 되신다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성격이 좀 그게 결점이라 예. 뭐 탁 할 땐 또 팍 하는데 째째할 땐 또 좀 굉장히 좀 이 희한한 성격이야. 예. 그래서 다 사업은 그렇죠. 전부 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 아침에 3시 일날 사업하고 333회를 하면은요 땀이 말이에요. 그렇죠. 땀을 짜냅니다. 아. 여기저기 난닝구를 예. 그 정도로 하면은 이 정신이 막 반짝반짝 자거든. 그러니까 뭘 생각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되면 뭐 책도 맞고 이 돈 버는 일이 쉬운 일 아니거든. 아, 어렵죠. 그것도 뭐 기도 한 번 하면 뭐 그 아이디어 가지고 하루에 한 천억 버는 날도 있었단 말이야. 와. 땅을 잘 사면 그게 버는 거거든. 그렇죠.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 업자가 말이야. 예. 아파트 업이란 건 이건 일반 건설 도급업하고 다르고 꼭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은 건설 생산업이라고 하거든. 예. 예. 이 도급업은 이거는 이 사업이 아니야. 예. 정부 예산 가지고 이 뭐 다리를 만든다, 고속도로 한다, 지하철 한다. 우리도 우리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근데 신경 많이 안 쓴다고. 네. 그거 좀 국민 세금 가지고 가서 말이야, 입찰할 때 뭐 이리 서로 간에 좀, 그 해가지고, 그 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사업가가 하는 일은 머리 쓰는 게 아니거든. 네. 그리고 건설 생산업이라고 땅을 사든지 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팔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 잘 맞추면은 큰 돈 벌고 잘못되면 떨어먹고 그런 데는 그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에 기도가 아니고 그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수행이지. 그렇죠. 네. 그걸 하니까 한 1년만 해도 그래요. 이게 막 바짝바짝 하고 막 삼천배 하고 나니까 막 이게 허공에 뭐가 하나 더 보이더라고요. 흙이 보여, 뭐, 속된 말로. 그러니까 정신이 맑다 이거지. 그래도 평생을 많은 불살하시고 보시도 하셨는데, 예. 지금 좀, 그때 좀 더 할 걸 그런 마음이 드세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공적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큰 건물 하나 확 지어가지고 조계종에서 이걸 쓰십시오, 이용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콱콱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내가 더 벌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놓친 거예요. 아니에요. 네? 놓치지 않으셨어요. 놓쳤어. 근데 후회는 안 하지만서도 또 후회 많이 했습니다. 네. 내가 벌써 하면 그 벽이랍 되고 난 뒤에 30년인데. 예. 네. 뭐, 고통도 있었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네. 예. 근데요. 네. 그렇게 후회 그럴 때 좀 예를 들어서 저렇게 그 흑자 기업을 그냥 날아가게 이 적자 기업 몇 조가 있는 남는 흑자 기업이야. 아. 그걸 뭐 말씀을 드리긴 아직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야 뭐 어떤 저걸로 도산된 게 아니거든. 예. 솔직히 오늘 처음 말씀드렸는데 출발은 불교 좋아하다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아. 첫째는 뭐냐. 우리 업자들은 큰 업자들은 큰 업자끼리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예, 예. 100대 개반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택협회도 건설협회도 이제 건설협회 쭉 되지만 주택협회는 100대하고 그 이상하고 이제 중소기업 중소협회하고 대기업협회 이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나 그 100대 안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서로 보증을 합니다. 예, 예. 서로 세 살에 보증이 돼가지고 이 세 살 보증해야 분양 허가가 나와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옛날 말하자면 그 금고 행태지 말이죠. 예, 예. 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니 안 되면 니 그러면 한 사람 잡으면 하나만 망하는데 연대 보증식이니까 서히 다 망하는 거예요. 아. 그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처음에는 벽산그룹하고 우리하고 또 그 저기 또 한 군데 있어요. 그 저기 반포에 있는 뭐 이거 저기 그 저 아이고 이제 그거하고 했는데 내가 가만 부회장으로 신도회 부회장으로 어느 날 우석에 최 부회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들어 부회장으로. 예. 그럼 우리 막내 부회장으로 들어오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그 최승지 보고 내가 우리 다음에는 우리가 보증을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이제 벽살을 끊고 같이 하고 이래 됐지. 그때 갑자기 우상이 망했어. 아. 뱅크럽 됐어. 예. 갑자기. 그 이유는 뭐냐. 삼풍이 붕괴됐잖아요. 예, 삼풍백화점. 예. 그 우성이 시공했어. 아, 우성이 시공했고. 예. 시공하니까 500명 죽고 800명 다쳤으니까 이 금융권에서 볼 때는 이건 간다 이래가지고 미리 돈을 막 회수해 본 거야. 그럼 그 뭐 지금 또 삼성이라도 돈 회수해 보면 그건 뭐. 맞습니다. 안 되거든. 예. 예. 그러면 가는 거야. 그래 갔는데 간 뒤에 우리는 그때 막 한창 창사 이래 최고의 아파트 분양 심지어 중국 상해도 뭐 몇천 세대 준비를 했거든. 예. 미국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국내는 뭐 국내도 이제 이래 뭐 어느 정도 올랐다 이제 확 이제 꽃이 필 정도로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분양을 못 하는 거야. 분양할 게 한 2, 3조 되는 거 분양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상해까지 하면은. 분양을, 그럼 외국은 뭐 좀 늦게 한다 하지만 뭐 분양 제도를 또 따라한다 하지만 국내가 안 되니까. 예. 그 단체가 크잖아요. 몇천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분양할 걸 못하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뭐 이래 하고 하면은 뭐 5천억까지는 잘 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생각하면 음모라 음모인데 말하기는 곤란하지 왜 그러냐면 음모를 얘기하면 또 남한테 또 그 음모했는 그 사람 그 세력에게 내가 피해를 주잖아요. 네. 업무를 당하는 것도 이건 업인데 업소비를 하는 낫지 내가 또 그걸 공격하면은 업을 또 소비를 못하고 짓는 거 아닙니까? 예. 나 그거는 인가 사상은 내 불교 믿어서 얻은 하나의 가피라. 아. 어? 맞습니다. 그건 철저합니다 내가. 예. 예. 어머 내가 이 사장님한테요 가피 공식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상호 이사장님 벌써 나왔네요. 네. 네, 가피라고. 네. 가피. 네. 가피는 뭐 나는 물질적으로 어떤 가피를 얘기하라 하면은 뭐 하월 이 자리에서 하루에 점들 해도 엄청나게 가피를 많이 벌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하루야 한 천억 벌리는
아, 땅 잘 사면 그 되거든. 네.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옛날 안기부 안테나 하던 자리가 있어요. 예. 또 문정동에 가면은 그거를 땅이 그 시세 그 당시 시세에 1,000억, 1,000만 원 가는데 50만 원 샀어. 와. 그것도 정부가 이 토개공에서 그걸 공매하는데 예.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하던 내가 하려고 말하다 못했는데 그 한신공영. 예, 예. 한신공영이 그 땅을 사가지고 50만 원인 걸 주고 사가지고 아빠도 진학하다가 못 졌어. 예. 성남 병장에서 보면은 거기가 높이 지면은 안 된다. 허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팔아먹고도 이제 다시 이제 반납 받았지. 네. 그래 한신 또 허가를 못 내고 반납을 해주고 물론 그래 되면 뭐 계약금 손해 봤다든지 뭐 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됐는데 그게 다시 또 공매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신이 허가를 못 내는 걸 그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어? 난 샀지. 아이디어. 내가 담당 임원 전무 담당 임원인데 그 땅 입찰하라 이랬으니까 입찰 준비하라니까 안 하고 한 2, 3일 끌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불러서 혼을 좀 냈더니 그때서 뭐 하기는 겨우 하는데 하고 나니까 뭐 야단 났지. 전부 다 그 왜 한신이 허가 못 낸 걸 왜 그걸 뭘로 사느냐 이래. 예, 예. 아니 저 사람 미쳤다 이랬는데 나는 그래 봤지. 왜 봤냐면은 한신은 15층을 생각하고 20층을 생각했지만서도 예. 거기 5층까지는 돼. 고도 제한 때문에. 예, 그러니까 5층까지 돼도 50만 원이면은 이거는 공짜라. 아. 허가 영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고도 하나면 걸린 거야. 예, 고도 제한이면. 근데 또 왜 샀느냐, 내가. 그때 이제 50이 지나가고, 지나가는 그 때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여의도에서 강연을 하는데, 테레비를 보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 뜰을 개방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머리가 바짝 돌아가니까, 아따, 이제 청와대 뜰을 개방하니까, 그 우리 그 땅 사도 되겠다 이래 된 거지. 아. 그때 공고가 나와 있었던 거야. 아. 그걸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갚이네요. 부처님 갚이네요. 그게 갚이지 그냥. 맞습니다. 네. 이게 모든 게 다 50만짜리가 네 맞아요. 네. 50만짜리가 1,000만 원 되더라고. 아. 50만짜리를 무슨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뭐 쇼를 해서 1,000만 원 낸 게 아니고 가만 나도 그 노태우 대통령 그 강연에 내가 예.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예. 야 저거는 뭐 15층 안 돼도 50만 원 해도 5층 지으면 그래도 이익이 좀 많이 남고 15층 하면 뭐 엄청이 남는다 이거는 뭐 대박이 터진다 이런 거지. 그래서 사고 나니까 뭐 진짜 허가를 3년이었어요. 예. 그 당시 우리 주택협회 회장이란 분이 642기 박정희 대통령 동기인데 그분이 회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날 보고 들어왔어. 오, 어째 그리 한신이 안 돼가지고 나도 애를 먹고 그래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그걸 사느냐고 이래. 그래 내가 아이고 노태우 대통령 연설할 때 할 때 청와대 개방한다 하니까 난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뭐 사도 안 돼. 1년에 비행기가 몇 번 탄다고. 그러죠. 아, 그거 말이 되냐고 말해.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한번 봐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저기 허가를 한번 해보라 이거지. 그래서 집어넣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로 거쳐가고 집어넣으면은 그 국방부로 가서 청와대로 가는데. 예. 국방부 옛날 50 때도 통과된 거야. 아. 네, 이게 모든 게요 다 부처님의 갚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스님 오늘 저기 우리 만남 어떠셨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나고 네.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생을 시진과 원력으로 보살행을 실천해 오신 엄상호 불교 인재원 이사장님. 참으로 이 시대에 네. 예. 수다타 장자의 모습 같습니다. 아, 네. 또한 일광보살의 화신인 것 같고요. 네. 태몽도 그리 꾸셨다잖아요. 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자성부를 모시고 자신의 마음의 원력으로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세상이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불국토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엄사오 이사장님이 만들어온 불국토는 그 어느 누구의 불국토보다도 환희롭고 네. 빛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에 대승보살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엄사오 이사장님. 부처님과 함께 더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 원만 네. 성취하시길 바란드립니다. 네. 성철 스님은 평소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지금 소개해드릴 부자님들도 진정 남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후원으로 새롭게 부다에 가족이 된 분들인데요. 김병호님, 남영수님, 박시형님, 안성빈님, 이경훈님, 조현우님.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법보시 공덕으로 힘든 일은 수월하게 지나고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오늘이기를 두 손 모아 네.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